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이고요.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랄까 그런 걸 좀 가져왔습니다. 경향신문에서 가져온 소식인데요. 국제면입니다. 프랑스의 와인 농가에 대한 소식인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쵸? 아, 참 이 코로나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무슨 소식인지. 프랑스 알자스에서 와인 농가를 운영하는 제롬 메이더 는 최근 남아도는 와인 재고를 손 소독제용으로 처분했다. 핸드젤용으로. 아, 근데 이거 신기하네. 근데 와인, 아,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지난해 12월 이후 매출 절반을 잃은 그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와인 판매에도 영향을 미쳤네요. 네. 막상 와인을 실어갈 트럭이 도착하자 머뭇거리던 그는 이제 보내야 한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분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보니까 아 되게 예쁘다. 그죠? 지금 성 같은 것도 있고 수도원 포도원이 있고 그죠? 야 트럭도 예뻐요. 그죠? 포도 마크가 있네요. 예. 전형적인 프랑스 포도 맛이신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군요. 원래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손으로 호스를 끌고 나와서 트럭 밸브에 끼우고 와인 창고 펌프를 켰다. 알자스산 와인이 트럭으로 흘러들어갔다. 알자스산이군요. 알자스. 뉴욕타임스는 27일 메이더를 비롯한 프랑스 와인 생산자 수천 명의 애써 키워온 와인을 손소독제로 파는 가슴 아픈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고. 그래서 코로나19는 세계 수출량 2위인 프랑스의 와인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전국의 술집 영업 금지령을 내렸다. 그래서 와인 판매량이 급감했다. 그리고 또 와인은요, 저기 그 프랑스 사람들 밥하고 밥이라고 하면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식사할 때 같이 저기 마시는 것이 일상이니까 이제 식당 같은 것도 이제 그렇죠? 잘 하지 않게 되면서 와인 판매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와인 농가들은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많게는 70%까지 수익 감소를 겪었다고 하고요. 야,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과 무역 분쟁을 벌이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프랑스산 와인에 25%의 관세를 매기자 수출 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야, 그럼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와인이 생산되니까 그거 사 먹겠지. 누가 25% 더 웃돈을 주고 그렇죠? 프랑스 사람은 와인을 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와인 생산자들은 올 가을 포도 수확을 앞두고 늘어나는 저장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와인 재고를 처분하고 있다. 그다음에 리슈펠트 와인 농장 주인 도메인 보레스는 전체 와인 생산량의 30%인 1만 9천 리터를 손소독제용으로 팔면서 매우 소중한 누군가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과 같다. 아, 참 근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게 소독제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이제 맛있는 와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더 원조였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좌절되니까 어쨌거나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앞서 프랑스 농수산업진흥공사는 지난달 3억 리터에 달하던 재고 와인 중에 2억 리터를 에탄올로 정제해 손세정제나 의료용 에탄올로 팔 수 있도록 허가했다. 너무 팔리지 않으니까, 그쵸? 에탄올로, 그러니까 알코올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와인 100리터당 생산지 인증을 받은 와인은 78유로, 그렇지 않은 와인은 58유로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와인을 의료용 에탄올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쵸? 우리나라에서 좀 수입해주면 안되나? 제가 많이 살텐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류 생산하는 양조업자들도 타격을 입고 있군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제 맥주 공장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만약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류가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면 생산량이 더 늘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뭐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결정할 일일 테니까. 그쵸? 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좀 밝고 재밌는 소식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우울하실 텐데, 항상 좀, 이럴 때일수록, 그쵸? 이제 지금 장마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더워질 한여름. 제가 이거, 녹화하는 시간은요, 훨씬 전이에요. 지금 제가 예약을 막 걸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쯤 이게 동영상에 나가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한여름일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그쵸? 건강에서도 유의하시고, 그리고 될수 있으면 우울한 그런 뉴스 같은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쵸? 우울한 소식은 좀 피하고, 될수 있으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부터도 잘 실천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또 제 방송도 가끔 봐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